애가 막 달려와서 손수건 넣고 팔 넣고 막 흔드는 거였어요. 예, 그다음 아이가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것이 폐렴으로 확장돼가지고 고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이제 아이가 곧 죽게 되었어요. 의사가 얘야, 너는 이제 한나라 가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께 올라가면 엄마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제일 먼저 부탁하는 할 거예요. 그것은 천국 울타리의 한쪽 송판을 떼어달라고 말했죠. 거기서 제가 아빠가 착한 일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가 천국에 올때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갈까 해요. 여러분이 천국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달려오실 겁니다. 오늘 모임에 모신 모든 분들이 그런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에 맞는 얘기예요? 안 맞죠? 그래서 전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조심해야 됩니다. 한간에 이렇게 항상 권선징악적인,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유지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멘트를 하더라도, 예? 네, 그렇죠. 앞으로 멘트를 하더라도 자꾸 우리가 이 주일 학교 때부터 품성이 이게 잘못돼 가지고, 예? 자꾸 그러니까 욕처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안 오신 분들이 있네. 여러분 전화 끄세요. 전화. 예. 전화 꺼주세요. 예. 자, 잠깐 다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성령으로서 주어집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더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세뇌되어 있던 당신의 품성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씻겨 나가고 마침내 새로운 뇌신경 세포 속의 시냅스가 창조되도록 그리하여 저희들의 마음 속에 새로운 평화, 하늘이 주는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까 오전 시간에 그 물질, 여성 호르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물질, 아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아이소플라본. 그 다음에 제니스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유방암에는 두 가지 종류의 유방암이 있어요. 그 암세포가 여성 호르몬에 왕성하게 반응을 하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를 가진 암세포가 있고, 여성 호르몬의 수용체가 없어서 여성 호르몬과 아무 상관없이 자라는 두 종류의 암세포가 있습니다. 대개가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암세포들은 여성 호르몬이 과잉해서 생기는 수가 많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과잉하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만 유방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활성산소나 정신적인 요소, 운동 부족, 이런 뉴스타트의 그 인프라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많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암을 가진 여성 환자들에게 수술이나 치료를 하고 나서 반드시는 아니죠. 이거 이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계속 생산되고 있는데 자꾸 이 여성 호르몬들이 가서 암세포를 몸의 어느 구석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암세포들을 자극해서 빨리빨리 자라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약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여성 호르몬 차단제입니다. 이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먹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리는 아니다. 사실 차원에서는 옳은 얘기 같은데 진실 차원에서는 옳지 않다 이거죠. 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뉴스타트 차원에서 보면은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 여성이 첫째 여성 호르몬 과다만으로만 유방암에 걸린 것은 뭐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의 과다가 유방암을 생기게 하는데 기여를 했다면은 그것은 그 여성의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지방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고 지방이 불어나서 비만해져 가고 있다든가 그러면 지방 세포들이 여성 호르몬을 또 생산해내 가지고 여성 호르몬 과잉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거 하나만으로만 암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비만한 사람, 유방암 안 걸린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다가 운동 부족에다가 물 부족, 음식의 문제 뭐 이런 여러 인프라에 문제가 있어서 생길 겁니다. 근데 뉴 스타트를 해주면은 모든 인프라가 어떻게 해요? 해결이 되면 운동도 하게 되고 음식도 건강식으로 먹게 되고 체중이 어떻게 해요? 빠지기 시작하고 하면은 여성 호르몬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암과 싸우기 위해서는 여성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성의 T인파구도 건강해야 돼.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적당한 양 필요해야 하네요. 필요합니다. 이 필요량을 그냥 그래서 그게 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만 해주면은 이때까지 과잉 생산됐던 여성 호르몬은 더 이상 과잉 생산되지 뭐요 않고 적당하게 생산해주면은 그 여성 호르몬 차단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뭐요 않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여성 호르몬제 차단제를 먹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성들의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왜? 여성의 건강에는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갱년기 증세 비슷한 게 온다고. 암만을 위해서 건강 전반을 어떻게 해요? 희생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보편 타당성이 있는 진리는 아니지만은 뭐는 있다? 일리는 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은 거의 대부분의 일리를 가지고 치료의 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뉴스타트는 뭐예요? 전반적인 차원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이것에 트집을 잡는 겁니다. 콩 속에 저 아이소플라본 제니스테인이 들어가면은 역시 유방암 세포를 어떻게 해요? 더 자극해서 유방암을 활성화시키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뉴스타트 바깥에서 볼 때는 일리 있는 말이지만은 뉴스타트 안에서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안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자, 욥이 그랬습니다. 예. 주시는 것도 여호와여, 뭐요? 취하시는 것도 여호와라. 할 때 욥이 그 다음번에는 무슨 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욥한테 오는 것은 예? 뭐가 와요? 재앙이 옵니다. 예. 예. 뭐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이 오고 뭐까지 와요? 피부병에 걸립니다. 가려워서 기와장 깨진 걸 들고 막 긁을 정도로. 그러면 욥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게? 아니요. 제가 묻는 질문을 잘 토대로 해서 대답하세요. 재산이 확 날아갔을 때는 주시는 분도 여호와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욥이라면은 이런 재앙이 왔을 때는 욥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예. 그렇지.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뺏어가시고 그렇죠? 복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재앙도 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사단은 그거 다 알았단 말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는 절대로 어느 정도 이상을 견딜 수가 뭐예요? 없어. 그럼 여러분, 욥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한 말을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그러한 오해를 근거로 해서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재앙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 욥이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재앙 주시는 거 좋은데 재앙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뭔가 잘못해야 재앙을 주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하나님께 다시 원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욥기란 건 곧 그대로 나가는 것도 그 순서대로. 네. 이미 예견할 수 있어요. 욥이 벌써 주시는 분도 뭐 취하시는 분도 했으면 이미 뭐요? 그러한 이 욥기에 앞으로 발전돼 나갈 수 있는 그 과정을 뭐요? 충분히 뭐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이 세상이 다 그래요, 사실은. 저는 수없이 그런 분들 뉴스타트 하면서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박사님,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목사님 집안이고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뭐 재산을 얼마나 갖다 바쳤고 뭐 나는 교회 권사로서 뭐 그런데 나에게 이럴 수가 없다 이거지. 이제 그게 바로 욥기를 잘못 뭐예요? 그게 바로 욥기를 잘못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배웠다는 것은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분들도 뭐예요? 같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이거를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만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는 이 잘못된 오해 그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우주 전쟁이요.
이게 그냥 뭐 복 내가 뭐 잘되고 내가 못되고 하는 얘기는 뭐요? 사실 그거는 완전히 그건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느 차원에서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영적 차원,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시야가 넓어지고 알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요, 욥기 거의 반쯤은 다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자세한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뭐 그 제가 지금 얘기한 걸 뭐예요? 증명하는 일만 좀 남았어요. 자, 여호와께 그래서 또다시 똑같은 논쟁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여호와께 사단에게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지구는 내 거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내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 이 말이 중요합니다. 네가가 누구요? 사단 네가 나를 뭐요?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렇죠? 이유 없이 여기 보면은 참 하나님의 품성이 바로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저 줄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라는 말에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납니까? 연습. 네, 조금 알아듣기 쉽게. 저 말에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렇지, 맞아요. 하나님이 친 게 아니잖아. 그렇죠. 분명히 누가 쳤어요? 사단이 쳤는데 하나님이 뭐요? 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쩨쩨하게 네가 그래서 내가 그러지게 하였어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쩨쩨하게 상대방의 약점 제가 참 이런 얘기하면 후회할 일이 많아. 상대방의 약점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를 들어서 네가 쳤잖아. 그러지는 뭐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은 입만 열면은 뭐가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 예. 그렇죠? 예. 분명히 그런데 알고 보면은 또 저 말이 사실이지. 그러나 진실은 뭐예요?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실제로 쳤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지금 사단이 욥을 치자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사단은 지구가 뭐예요? 자기 것이고 욥도 자기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증명을 위해서 욥은 허락을 받고 사단은 허락을 받고 욥을 뭐예요? 쳤잖아요. 욥을 실제로 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요?
아, 그 부유하게 만들었으니까 당신을 따르지 않아서 뺏어보시오. 그 하나님 뺏은 거 아니죠? 사단 뭐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참 뭐예요? 아프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뭐 냉정하게 그래 해봐라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욥한테 사단한테 좋다 가서 해봐라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것을 그래 해볼지어다 이런 식으로 읽지 말랍니다. 권위주의로 읽지 말라. 자,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 재물을 다 뭐요 불태우고 그랬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뭐요 지켰느니라. 저 말씀하신 하나님 마음도 좀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길게 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질문이 하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욥이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합시다. 조금 이따 합시다. 그래서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그 사람이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뭐요 생명을 바꿀지어라. 이게 아주 좀 이상한 번역이요, 그렇죠? 다른 번역을 한번 봅시다. 조금 한글 킵니다. 사람의 피부로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니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뭐요? 줄이다. 이건 좀 이해가 가네. 그렇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소유물은 재산은 뭐보다는 덜 중요하다? 생명보다는 덜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바꿀 수도 뭐요? 그거는 그렇게 잘 견딜 수도 있다. 사단이 하는 말은 뭡니까? 몸에 손을 한번 대보라. 몸에 손을 대보자. 병을 나게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뭐요?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하리라. 하자 주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만 그의 뭐요? 생명은 남겨둘지라. 이 생명을 남겨두라는 말은 우리 뉴스타트를 배운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색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왜 어색해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예요? 정기요. 정기. 생기. 그렇죠. 그게 생명인데 생명은 남겨두지 말아서. 저 말은 우리 한국말로 저렇게 뭐 영어로도 저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히브리 말로 찾아보니까 저게 생명 루아흐가 아니고 네페쉬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크리처. 그 사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예를 들어서 모든 피조물 생명이 있는 피조물 할 때 네페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네페쉬는 파괴하지 뭐요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뭐요 뼈와 살을 치소서. 이 뼈와 살을 치는 거지 생명은 칠 수가 뭐요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육체를 죽이지는 뭐요 말라 이 말입니다. 생명은 남겨두는 그 죽이지는 뭐요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주의 임재 앞에서 떠나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로 욥을 치니 분명히 누가 쳤어요? 아, 사단이 쳤어요. 누가 원해서 쳤어요? 사단이 원해서 쳤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원한 건 아니요. 여러분 암 걸린 것은 하나님이 원한 것은 뭐예요? 아니요. 아시겠어요? 사단이 뭐예요? 원했어요. 왜 원했게? 하나님이 암 준 줄로 뭐예요? 오해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오히려 믿음 더 좋고 더 착실하다는 사람들이 뭐예요? 시험에 더 이런 시험에 더 잘 걸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사단은 누구를 싫어하니까? 믿음 좋은 사람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고 제 가운데 앉아 있더라. 그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했죠. 아내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예.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도다.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냐. 자, 이 욥의 마누라가 말 한마디는 참 잘했어. 알겠어요. 무슨 말을 잘했어? 이 보시면 당신의 완전함. 그러니까 지금 욥이나 욥의 마누라나 우리 자신의 완전함을 우리가 뭐예요?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사람들. 우리 자신의 완전함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완전하신 분께 뭐예요? 매달려 연결되어 뭐예요? 있을 때만 그분의 완전함이 나의 완전함이 뭐예요? 되어서 그게 유지되는 것이지 나의 완전함이 따로 존재할 수는 뭐예요? 없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완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뭐예요? 죽어라. 여보의 마누라는 상당히 솔직한 여자 같아. 그렇죠? 이때까지 뭐 재산 피해도 막대하고 이제는 뭐예요? 병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 진짜 별 볼 일 뭐예요? 없다. 아마 저주하고 뭐예요? 죽어라. 그러나 욥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하는도다. 무슨 말을 그리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뭐예요? 나쁜 것도 다 거창하게 나와. 그렇죠? 예. 자, 여기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개역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이랬대.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예요? 복을 받았은 적 재앙도 닿지 않겠느냐 하고 예상했던 대로 욥은 당당하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을 내가 한번 뭐요? 받아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못 견딜 줄 아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뭐요? 아니하니. 입을 열어서 엉뚱한 소리를 안 했다. 훌륭해야 하네요. 이것이 욥의 완전함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까지는 욥이 욥 자신의 완전함으로 이만큼 해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만큼 해냈어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빌닥과 소발이라. 이름 좋다. 그렇죠. 소발이라. 세 사람입니다. 엘리바스, 빌닥, 소발.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여 사악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뭐요? 없더라. 어떻게 위로를 할 수가 뭐요? 없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벌써? 7일이 지났습니다. 7일 지났어. 일곱 날을 이렇게 했어요. 아시겠어요? 여기 3장. 7일이 지난 후인지 며칠이 더 지난 후인지는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마 7일이 지난 후 같아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뭐예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생일을 저주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 이게? 왜 태어났는가? 이게 무슨 말이요? 여기서 생일을 저주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생일을 저주했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지는 뭐요? 않고 내가 왜 태어나던고 하는 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려니까 뭐예요? 그건 좀 무섭고 그건 좀 너무 뭐예요? 너무 금방 진거 같고 해서 내가 아마 안 태어났으면 안 좋았겠나. 이래서 이거는 직접 공격이 아니라 무슨 공격이요? 간접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뭐 영어로 말하면 sooner or later. 얼마 안 가서 곧 어떻게 될 징조가 보여요? 직접 공격할 기미가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사실은 뭐냐면 자기에게 생일을 준 분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그 생일을 저주하니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간접적으로 생일을 저주. 생일을 저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그 생일이 뭐예요?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뭐요? 마셨더라면. 이제 여기서 벌써 누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예, 지금은 직접하고 간접 사이입니다. 이제 간접을 조금 지나쳐서 뭐요?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아주 참 지능적인 공격이요. 부부싸움 할 때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시겠어요?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기는 뭐요? 돌보아 주시는데 마 돌보아 주시지 않았더라면. 많이 써먹어 본 거 안 같아요? 여자분들 남편한테 이런 소리 좀 해봤죠. 그렇죠. 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아예 뭐예요? 아예 사망의 그늘 막 이럴 바야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 날을 두렵게 하였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더라면 그가 나를 저주하는 자 저주를 많이 해요. 그렇죠? 우와 문장력이 아주 좋아요.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란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구체적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욥의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기억을, 그렇죠? 이거를 전부 뭘로 돌리는 거예요? 예, 저주로 돌리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이렇게 확 변할 수가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잘해준 것까지 못해준 것으로 확 돌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가장 비참한 순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욥도 가졌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 인간은 악해서 싸울 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안 하려고 저항을 뭐요 해봅니다만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한마디씩 뭐요 탁 튀어나오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 뭐가 돼요? 칼이 되는 거예요. 비수가. 그래서 비수에 많이 꽂혀본 사람 있죠. 또 꽂아본 사람도 있죠. 우리는 그 비수를 간직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꽂혔던 그 비수를 하나님이 뽑아버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비수에 꽂혔다가 사람이 뽑으면은 상처가 그대로 남고 하나님이 뽑으면 뭐요? 상처가 그대로 아물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상처를 뽑게 하셔야 돼요. 그 비수를. 네. 나는 잘한다고 한 말인데 그 말이 뭐요? 되돌아 돌아와서 비수가 돼서 다시 고칠 때. 예. 이것은 하나님이 뽑아주셔요. 하나님이 하신다. 예. 그래서 그럴 때 내 상처는 점점 암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가 있어. 그렇죠? 내가 그냥 내가 뽑아버리고 내가 다시 나도 어느 날 비수를 안 꽂나 봐라 이러고 살지 말자 이거죠. 자, 뭐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좀 그래서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뭐만 임하였구나? 고난만 임하였구나. 나의 뭐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탁 이제 실토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기를 내가 뭐요?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거죠. 왜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직접 뭐요? 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가장 내 인생에서 두려웠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것이 두려웠다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두려웠다 라는 말하고 욥이 완전했다는 말에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복 주다가 재앙도 줄 수 있고 줬다가도 뺏을 수 있어. 무엇에 따라서?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두렵게 살았다는데. 그런데 드디어 올 것이 뭐요? 왔다 이거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 다음 장에서 이제 욥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가 눈에 선해요, 안 해요? 선하죠?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하고 따지는, 엄마하고 따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이 욥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훤하게 뭐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게 욥기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인내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제일 괴로우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욥이, 이 세상에 가장 순전한 욥이 자기의 품성을 뭐요? 오해하고 있다는 면이, 하나님은 이래서 오해의 고통을 견디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이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다 이거다 이 말입니다. 네? 네.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 누구 심정이요? 하나님의 심정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할 때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믿겠습니까? 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습니다. 무엇을 여기서 믿어요, 하나님? 욥이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의 품성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믿습니다. 예, 네, 아시겠어요? 예, 네, 하나님 믿습니다. 네,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욥은, 내 아들 욥은 지금은 지가 완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악에서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누군지를 뭐요? 어떤 하나님인 줄을 모르니까 그 욥은 항상 생일 파티하고 나면 뭐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용서를 빕니다. 아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좀 별로요. 그렇죠? 누가 빌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들이 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들도 아빠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뭐예요? 알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알아야 돼. 예.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차, 뭐를 알았더면 평강이 있겠어? 하나님의 품성과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요? 그 하나님과 사단의 그 대쟁투를 이해하고 있으면 좋다. 견디자. 할 수 뭐요? 있지요. 있지요. 근데 지금 욥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두려워졌습니다. 평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남았습니다. 이 고난은 누구 힘으로 견디고 나가야 됩니까? 예, 지금 욥은 누구와 씨름하고 있는 거요?
자신과 씨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누구와 씨름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 이 욥이 씨름하기 전에 누가 또 씨름했는데? 야곱. 야곱의 씨름이 이거였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야곱이 언제 씨름했어요? 야복강에서. 큰일 났어 지금. 형 에서가 뭐예요? 지금 에서를 막 속이고 막 사기치고 이래가지고 장자권도 따고 막 이래가지고 막 있는데 에서는 칼을 갈고 있었어. 그렇죠? 이놈의 새끼 나타나기만 해봐라. 그런데 막 에서의 군대가 막 오는 거예요. 자기는 군대도 없어. 그렇죠? 그러면서 야곱은 뭐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뭐요?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그래서 두려운 것이 왔구나. 왜 두려운 것이 왔다고 야곱은 생각했어요? 내가 내 죄의 대가를 뭐요? 치르게 되는구나. 무엇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품성 십자가. 자기의 죄까지 모든 죄를 위하여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야. 그리스도 뿌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실은 누구하고 씨름하는 것인데? 사단과 씨름. 근데 욥은 이게 사단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뭐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겨야지. 여러분 용감하지 않습니까? 용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언제 나왔습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기고 나서 그래서 씨름해서 승리한 자라는 말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우리도 이런 씨름을 자주 할 것입니다. 알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씨름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우리 인생은 씨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씨름도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휴식이 있으면 반드시 다음 게임을 또 붙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인생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암이라는 것과 또 씨름을 또 해보고 또 암이 낫고 나면 또 뭐요? 또 엉뚱한 일이 벌어져서 또 씨름을 하고 씨름의 연속입니다. 사단과 씨름하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힘으로 씨름을 해서 우리가 뭐예요? 이기려고 애를 쓰다가 꼭 다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꼭 다치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내가 사단과 씨름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 씨름에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해 주시려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이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주는 분인 줄 알고 뭐 그걸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끝내 뭐라 그래요? 야곱한테. 예? 야곱의 환도뼈를 어떻게 해요? 힘 못 쓰고로. 왜 힘 못 쓰고로 쳐요? 힘쓰는 거 보니까 너무 애처로 봤어. 절대로 이길 수 뭐요?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 재미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그 야곱이 창세기 창세기 32장. 네, 오케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심히 어떻게 해요? 두렵고 답답해요. 이 두렵고 답답한 순간은 야곱이 뭐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금 주장하고 계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렇죠? 두 대로 나누고 가로대 에스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뭐요? 피하리라 지금. 예. 그다음에 그래서 다 여기 보세요. 그 둘째와 셋째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그러니까 뭐 선물을 뭐요? 첫 번째 팀이 가서 선물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팀이 또 가서 선물을 주고 선물 줄 때마다 뭐요? 야곱이 옵니다. 잘 봐주세요. Y로 작전은 뭐요? 그것도 한꺼번에 한 번만에 안 주고 뭐요? 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다 야곱이 머리를 쓰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안 죽을라고. 야곱은 이제 마침내 홀로 남았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 하러 왔어요? 야곱아,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런데 야곱은 뭐요? 우와, 이제 뭐.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뭐요? 못함을 보고. 참, 보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무슨 말이야? 아마 이 싸움 도중에 자기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에는 뭐요? 아, 근데 못 이겼다 야곱한테. 그 무슨 말이에요? 여기도 하나님 품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이 싸움 이게 씨름을 막 하다가 여러분도 이 씨름을 좀 해봐야 이런 그 야곱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다가 처음에는 무엇으로 싸웁니까? 죄책감. 아, 내가 다 그거 잘못, 사실은 잘못한 게 아니고. 하다가 점점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해봐야 소용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자기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갑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가만 안 있죠.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야곱이 점점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아, 나를 구원하실 분은 뭐예요? 하나님, 그 모든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밖에 뭐예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두고, 하나님의 품성을 걸고, 품성을 걸고라는 말은 무엇을 걸고? 십자가를 걸고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뭐예요? 책임지는 것을 걸고. 예. 야곱이, 자, 당신은 이런 하나님 아니요? 할 때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래서 드디어 야곱은 자기가 완전히 죄인이란 것을 뭐요? 깨닫고 오직 자기가 이 난관을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나는 뭐요? 용서받을 수 뭐요?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라고 밀고 나가니 그때는 하나님이 뭐요? 항복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네. 그렇죠? 더 이상 싸울 필요가 뭐요? 없어요. 예. 네. 예. 네. 하나님이 싸우는 것도 아니죠. 이제는 끝났어. 그렇죠. 더 이상 야곱이 애를 쓰게 할 필요는 뭐예요? 없어요. 그동안 너무너무 애처로웠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탁 해서 위골이 돼버렸어. 자, 그래서 야곱은 쩔룩거리게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하지 뭐요? 가게 하지 하게 하려 하겠나이다. 자,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시오. 왜? 무슨 배짱으로? 무슨 배짱으로? 십자가의 배짱으로. 십자가를 의지할 때 나는 축복받을 수 뭐요? 있어. 그렇게만 뭐야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 하나님이 꼼짝 못하지 뭐. 십자가 들고 나오는데 어떻게 그랬어. 그렇죠. 당신의 품성 아니야. 뭐? 당신의 품성대로 하면 나도 뭐요? 용서받는 사람 아니야. 내가 축복받아야 되지 않소. 축복해. 축복 내놓으셔. 여러분. 네. 여러분도 이런 씨름을 하고 이렇게 축복을 강권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그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겼다는 말이 있지. 힘으로 이겼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으로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겼다 이거죠. 예. 아. 자,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저도 요새 씨름 중이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느 순간 상구야 너는 상구가 아니고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아니요. 아시겠죠? 지금은 아니요. 어. 이건 지금 자꾸 씨름해야 되고 또 씨름하고 어느 날 씨름이 끝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끝나면서 상구야 나는 상구가 아니고 이제는 뭐요? 이스라엘이라. 야곱이 아니란 말은 다 의미 있습니다. 너는 이제 뭐요? 얌체가 아니고 그렇죠? 사기꾼이 아니고 얌체가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이다 말이야. 이때 야곱의 품성이 어때요? 싹 바뀌었다. 와, 야곱도 자기도 모르게 뭐요? 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자체가 야곱의 어디에 사무쳤어요? 유전자에 사무치는 거예요. 유전자에 사무치는 것을 뼛속에 사무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자기의 품성으로 뭐요? 오. 그러면서 야곱이 그 열두 아들을 낳아가지고, 예. 그렇죠? 그 얼마나 고약한 아들들이요. 요셉도 고약해요, 안 해요? 요셉도 고약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긴 했지만은 뭐예요? 아주 고약했어. 얼마나 고약했으면 형들한테 열 명이 단결해가지고 요셉을 말입니다. 구덩이를 파고 그 때려넣고 막 나중에 팔아먹고 그랬을 거예요. 너무너무 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뭐예요? 아주 못된 새끼요. 야곱이 요셉. 그 요셉이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서 팔려가고 해서 얼마나 심각한 씨름을 했겠습니까? 그래 나는 이렇게 고생할 만한 놈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가만 놔둘 리는 뭐요? 없다. 뭐 이러고 하다 다 정말 씨름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요?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깨달았겠죠. 이제 욥도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깨달을 날이 지금 오겠지요. 예, 네, 오겠지요. 네. 네. 옵니다, 여러분. 옵니다. 이거를 알고 이제 엽기를 공부해 가야 된다. 네.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지금. 그래서 이 엽이 씨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엽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어요? 처음에 이거 욥기 3장 하고 이제 점점 갈수록 심해지다가 다시는 뭐예요? 크레션토로 나가다가 뭐예요? 디크레션토가 오면서 드디어 뭔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욥의 모습이 욥기에서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욥기 아름다움이에요. 이 동안 내내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욕먹는지 몰라요, 하나님. 예. 무지무지 욕먹어요. 자. 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넬이라고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나니. 대면하여 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이거 좀 번역이 좀 그래요, 사실은.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 아, 여기도 하나님 대면이네. 사실은 어떻게 번역하면 더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뭐요?
얼굴을 보았노니. 그렇죠. 얼굴을 보았다는 말은 무엇을 보았다는 말입니까? 품성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대면해서 보. 여러분 우리가 대면 딱 하면 품성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예. 이제 진짜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대면해 보아서 아는 사람과 들어서 아는 사람이 다릅니다. 아시죠? 들어서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론은 확해. 그런데 아직도 품성은 봐야 돼. 그가 분위에를 통과할 때 해가 그 위에 솟았고 그는 그의 넓적다리를 뭐요? 쩔뚝거렸더라. 저는 여러분이 보세요. 이거 멋지잖아요. 저는 창세기 32장 31절 이거 너무 멋져. 드디어 뭐요?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일어섰는데 어떻게 해요? 쩔뚝거려 하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해가 그 위에 솟았고 그 무슨 말이요? 그냥 해 떴다 이 말이요? 새로운 태양입니다. 야곱의 그날 아침에 떠오르는 저 태양은 야곱은 이때까지 본 일이 없는 뭐요? 새로운 태양이었더라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본 일이 없는 그런 태양이었더라 이 말이죠. 멋있잖아요. 성경 멋있죠? 그게 그가 분이를 동갈 때 해가 그 위에 솟아나고 뭐 그의 넓적 다리는 쩔뚝거렸더라 뭐 그 뭐해 그거 사실은 그 동안에 자기의 죄로 인한 결국 뭐요 결과가 나온 사기를 쩔뚝거리게 했지만 그러나 그날은 야곱에게 뭐요. 새로운 뉴 스타트의 날이었더라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뉴 스타트 우리 프로그램에 오셔서 어떻게 와요? 나는 암에 걸릴만 해 사실은. 내가 사실은 알고 보면 죽일 년이거든. 내가 말해 그래 암에 걸렸어. 그러다가 뭐요? 그런데 왜 저건 또 암에 안 걸리지? 왜 나만 걸리지? 이 복잡한 그러고 막 하나님을 뭐 또 하나님 암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했었다가 또 왜 나만 주십니까? 이래서 하다가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막. 여기 범인들 있잖아요. 여기. 이게 싫음이요. 이러다가 강의를 점점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와, 새로운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고 바깥에 탁 산책하러 나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해가 탁 보여. 예, 그렇죠. 예. 우리 고현숙 씨 딱 나온 게 해가 뭐예요? 와, 보였어. 해가. 이때까지는 해가 잘 안 보였는데. 그날로부터 새로운 인생이 뭐예요? 시작된 것이요.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죠.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새로운 시작. 저는 저 해가 떠올랐다. 저거만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 해가 자꾸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자꾸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네. 자, 자 여기서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그래서 욥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말도 중요합니다. 사실 저 말은 진짜 하나님의 품성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왜? 죄인은 하나님과 대면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 하나님이 죽여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죄인은 그것을 뭐예요? 감당을 못해서 죽어버려. 대면해 봤는데도 살았다. 그랬죠? 대면해 보았지만 내 생명이 유지되었단 말은 그것은 분명히 무엇을 알았기 때문이요. 그리스도의 품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다. 즉 품성을 알고 보았다 이 말입니다. 품성을 알고 보면서 저것은 또 저런 얘기 또 있죠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보고 살 자가 뭐요? 없느니라. 그런데 네가 뭐요? 여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 바위 틈이 있다. 이 반석의 틈 속에 내가 집어넣어 줄 테니까 거기서 내가 지나가겠는데 네 앞을 지나가는데 네가 얼굴은 못 보고 뭐예요? 등만 볼 것이라 그랬어요. 그때까지 모세는 아직도 대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모세 같은 선지자들도 단번에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일을 시작한 것은 뭐예요?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오래 참고 믿어주고 성공할 것이라고 뭐요? 바라시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 나가시고 계시는 그 출애굽기도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초점을 잘 맞추면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품성에다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대면하여 보고 산 사람, 즉 하나님의 품성을 바로 깨달은 자들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요? 눈으로 본 사람들. 여러분, 눈으로 보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다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이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상한 말을 하네. 눈 감으면 안 보이고 눈 뜨면 다 보이잖아. 천만의 말씀. 어떤 때는 눈 감으면 더 확실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눈 감고 하는 거예요. 왜 눈 뜨고 있으면 너무 혼란스러워서.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무엇으로 보게? 마음으로 봅니다. 예. 눈으로 본다는 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 없이 눈으로 보면요. 품성 보여요, 안 보여요? 예, 품성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저 품성은 마음인데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할 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혹은 죄가 들어온 후에도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뭐예요? 동침함에 하는 말과 롯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롯을 술을 먹여놓고 어떻게 해요? 동침함에 하는 말이 달라요. 히브리어 성경은 달라요. 우리 한국말 성경은 동침함에가 다 같아. 본다는 말도 다릅니다. 히브리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그 사실 여러분 한자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글자들이요. 한자도 그냥 볼시, 볼견 이런 거는 그냥 뭐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볼견. 그 다음에 볼 또 뭐 있어? 볼간, 간판 그냥 보는 거예요. 뭐 간판 보면서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뭐가 되면? 볼성자가 되면, 예? 볼성. 눈목자에 뭐예요? 작을 소자. 이건 볼성입니다. 본다는 말이에요. 이 한자가 참 히브리적이요. 영적이라. 눈목자고 볼, 그 눈목자시니까 볼성자요. 근데 뜻은 뭐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반성한다. 성찰한다. 눈하고 별로 상관이 뭐예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말은 적어도 저 성자에 속하는 거예요. 절대로 볼 견자로 해석할 수는 뭐예요? 없수다. 아시겠어요? 그래, 성경은 이런 책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볼 견에 볼 볼 성에서 더 나아가면 무슨 자가 된다고 그랬죠? 볼관, 그렇죠? 인생관, 그 볼관이거든. 인생을 보는 눈.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눈으로는 못 봅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 봐요, 안 봐요? 못 봐요. 엄마가 금방 태어난 애기한테 아무리 애기야 그래도 엄마 애기는 몰라요. 왜? 안 보이니까. 근데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긴 보여요. 보이는데 몰라요. 두뇌 망막에 상이 맺혀요, 안 맺혀요? 그 분명히 맺힙니다. 근데 그 상을 이 두뇌가 인식을 뭐요? 못하니까. 왜? 두뇌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마음 속에 엄마가 아직 그려지지 뭐요? 안으면 눈에 보여도 안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독일에서 어떤 의사가 각막 이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 이 각막이란 것은 혈관이 많이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거부 반응으로부터 T 임파구들이 와서 나무 각막이라고 죽일 수가 뭐예요? 없어. T 임파구 못 들어와 각막 속으로. 왜? 각막에는 뭐가 없으니까. 혈관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액체만 스며들어오지 세포들은 못 들어와요. 만약 각막 속으로 세포가 들어온다면 그 어떻게 되겠어? 잘 안 보이지. 맨날 세포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막에는 혈관이 뭐예요? 없고 그냥 이렇게 스며들어가도록 해놨어요. 영양소가 다 스며들어가. 영양소가 스며들어가는 조직은 각막하고 또 뭐예요? 연골. 왜 연골은 그래요? 연골은 그래야지. 연골에 혈관이 들어가 있으면요. 골치 아파요. 맨날 무릎에 피가 터져가지고 맨날 걸어댕겨 뛰어댕겨 한데 막 한데 연골이 막 서로 마찰하고 그러면 혈관 금방 터지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놨다니까요. 그런데 이 혈관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어느 구석에나 필요만 하다만 막 곧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칭만 좀 해줘도 어떡해요? 아니 모세혈관이 곧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쭉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면 아 이거 모세혈관이 짧다. 지금 우리 정하늘 씨 지금 스트레칭을 못해가지고 아주 답답할 거예요. 오른손으로 카메라를 잡으셔야 되는데 왼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쓰던 손을 카메라를 잡으니까 이게 근육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막 스트레칭 해달라고 막 이 자기 손으로 못 하니까 그래서 다른 분이 막 털어주고 자 그래서 이 필요하다면은 모세혈관 증식 물질이 생산됩니다. 엔지오제닌이라는 게 있답니다. 엔지오제닌, 예. 혈관 생성 물질. 예. 그래서 엔지오는 예, 혈관이란 말이고 젠이란 말은 생성이란 말이고 인 물질이란 말이에요. 엔지오제닌. 예. 저 엔지오제닌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요. 하나님 필요한 것을 보고 왜 나 스트레칭 하거든. 아 모세혈관 느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생기 찌지직을 착 보내가지고 돼요. 이제 엔조젠을 생산하면은 모세혈관 싹 증식합니다. 그럼 뭐 근데 여러분. 연골 안에도 자꾸 필요하니까 자꾸 생기려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세혈관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놔야 되게? 혈관 생성 물질을 이걸 뭐 이걸 없애는 물질을 생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연골에는 연골 세포에는 엔타이 항혈관 생성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자꾸 어떻게 해요? 이 모세혈관이 생겨서 뻗어 들어갈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 안 된다. 기똥찬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 암 못 낫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박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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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암 덩어리 여기 있다면은 혈관이 이렇게 가줘야 암이 자라요. 그래서 암 세포에서 뭐를 생산해내게? 혈관을 꼬셔오기 위하여 혈관 생성 물질을 생산합니다. 네. 그래서 의사들이 아 요거를 차단하면 되겠다. 그래서 뭘 먹으라 그래요? 연골 먹으라 그러잖아요. 무슨 연골? 상어 연골. 사람 연골은 참아 먹지 뭐라 먹으라고. 상어는 연골 덩어리거든요. 몸뚱아리 자체가 뭐예요? 연골 덩어리. 그래서 상어 연골이 암에 좋다. 근데 뭐 상어 연골 먹어봐야 뭐 해주는 거요? 혈관 생성을 좀 방지해 주는데 암세포에만 암덩어리에만 가서 혈관 생성을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 온몸에 하니까 그게 또 문제죠. 그러니까 그것도 웃겼어. 그것도 안 돼요. 도대체가
돈은 좀 살짝 벌었는데 그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각막 이식 수술을 각막을 이식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각막 혼탁증이 와가지고 눈 자체는 멀쩡한데 뭐요? 렌즈도 멀쩡하고 망막도 멀쩡하고 시신경도 멀쩡하고 다 안에 있는 구조는 다 멀쩡한데 각막 맨 끝에 있는 뭐요? 렌즈 커버죠, 각막이. 그러니까 이 안경하고 꼭 같은 거예요. 눈 자체는 근데 이 안경이 흐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경 알만 갈아주는 것이 바로 각막 이식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죽는 사람들 각막 살짝 떼어내면 돼. 허락받고. 그거를 바로 이식할 수 있어. 그럼 뭐 각막 이식은 뭐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다음에 디임파구도 못 오죠. 혈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딱 각막 금방 성공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새로운 렌즈를 갖다 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생 이 렌즈에 막 뭐가 묻어서 안 보이던 사람에게 새 안경을 뭐요? 12살 때 새 안경을 드디어 사준 거야. 12살 때 새 안경 사줘서 보게 안 보게? 못 봅니다.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볼 수가 없어. 왜? 사람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뭐요? 몰라.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애들이 태어나서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뭐부터 알아보기 시작해? 엄마부터. 엄마가 자꾸 나타나서 저 꼭지도 물리고 뽀뽀도 해주고 근데 뭐 이게 시커먼 게 있고 뭐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빨간 게 뭐 열렸다 닫혔다 있었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빨간 게 열리면 하얀 게 나오고 뭐 이래서 하거든. 저게 뭔지 그러니까 모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저게 이빨이라고 해야 이빨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눈이 붙어 있어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봐요? 마음으로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본다니까. 아시겠어요? 이것은 도구에 불과해. 네, 도구에 불과해. 도구가 보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지금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자, 여기 뭐라 그랬죠? 대면하여 뭐요?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엽기. 엽기 42장 맨 끝입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뭐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뭐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하는 사나이가 엽입니다. 아시겠어요? 결국은 내가 품성을 몰랐구만요. 이제 당신의 품성을 뭐요? 깨달았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피 흘리면서 있어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 그렇게 많지 뭐요? 않습니다. 예. 거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봤어요? 못 봤어요? 보고도 못 봤습니다. 듣고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뭐요? 보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이요. 그 말은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보고 듣는 거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성경 멋지죠? 저는 성경처럼 멋진 책이 없어. 그래서 보면 욥이 드디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 이날 욥에게도 새로운 해가 뭐요?
떠올랐을 겁니다. 그동안에 욥은 뭐요? 만신 뭐가 돼 있죠? 만신창이가 돼 있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날 거기에 새 해가 동쪽에서 떠올랐으며 욥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더라. 그게 창세기 32장 34절 같이 대입하면 그렇게 돼요. 박수. 귀로 들어왔지만 이제 주를 대면하여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품성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품성이 그러하오니 그 품성에 의지하여 그분은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어가는 이 집회에 주님께서 꼭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그 야곱에게 떠올랐던 새로운 태양이 우리의 가슴 속에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좀 더 일찍 오십시오.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두 청년들 네, 정말 수고해요. 네, 박수. 네.